강원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해 품종 등록한 호산 산느타리 버섯이 지난해부터 화천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수확 주기가 빠르고 맛과 향이 뛰어나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최연호 기자입니다. 소고기 맛이 난다고 해서 고기 느타리라고도 불리는 호산 산느타리 버섯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하고 품종 등록을 마쳐 품종 보호권 실시 계약에 따라 3년간 화천에서만 재배할 수 있습니다. 기존 느타리 버섯에 비해 맛과 향이 뛰어납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이곳 버섯 재배사는 영상 13도에서 14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 환기 조절을 잘해주면 버섯 배지를 공급받아 일주일에서 열흘가량 배양하면 수확이 가능해 기존 재배 방법보다 생산비가 70%가량 절감됩니다. 여름에 재배하다 보니까 다른 타 재배사에 재배하는 것보다는 온도 차이에 의해서 버섯 질이 좋아지고 또한 맛이 좋아지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격도 일반 느타리 버섯에 비해 45% 정도 비싼 데다 지난 12일부터는 군부대 납품이 시작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이 예상됩니다. 그 시설 환경 개선으로 품질 고급화 그리고 차별화 지역 특성화 작목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9개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지만 참여 농가가 늘어날 경우 지난 8, 90년대 화천의 평화 느타리 버섯이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것처럼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현호입니다.